뭐 한마디로 딱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제 중년기 부부의 위기는 모든 부부들의 결혼의 위기는 첫 아이 출산 직후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많은 것도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들의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이 가족에게서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남편들에게는 일을 우선시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내들은 더더군다나 아이들에게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라던가 서로 소통한다던가 서로를 우선순위에 둔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친밀함은 이게 좀 손상 되면서 아내는 아이들에게, 남편은 직장 일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죠. 그럴 때 이제 중년의 위기는 친밀함이라던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오는 위기가 돈이라던가 자식 문제라던가 이렇게 표면적인 사안들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면의 핵심을 이렇게 좀 들어가다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좀 손상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년기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욕구와 그다음에 자신이 그 느끼는 진솔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잘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자기를 잘 주장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자기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느끼는 진솔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대방의 원함과 욕구를 잘 캐치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년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진솔한 감정, 이것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공통의 취미를 갖는다는 거는요, 요새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할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결혼을 왜 하셨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왜 하셨나요? 그러면 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왜 하냐? 각자 다르겠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의미 있고 즐거웠어요. 근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과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쵸?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평생 데이트하기 위해서. 근데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트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즐거움인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함께함이라는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욕구는 많이 상쇄를 시켜요. 근데 부부가 공통의 취미를 갖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서로 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서로가 함께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과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통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 일이 바쁘다 보면 서로가 내가 뭘 좋아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줄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남편이 바깥에서 재밌게 놀다 들어오면 남편들이 되게 화를 내거든요, 아내들이.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겁고 재밌게 놀았는데 왜 화가 날까? 나도 즐겁고 재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이가 생겼든 직장 일이 바쁘든 함께 무언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찾아가면서 공통의 취미를 할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그 선호의 차가 커서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 줄수 있고 응원해 줄수 있는 관계라면 좋은 부부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마다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지는 다 다른데,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당신은 언제 행복하냐고?
근데 이제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는가? 제가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아빠를 빌려드린다도 보고요. 그 다음에 모 그 생명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한 게 있어요. 당신에게 앞으로 지금처럼 살면, 지금처럼 일하고, 지금처럼 하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시냐. 그럼 이제 선고를 해줘요.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네.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걸까? 제가 이제 부모 교육할 때 부모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드리고 싶은지. 그럴 때 저는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때문에 그랬다고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 우산을 받쳐들고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혹시 가족의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들이 오늘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시간에 따뜻한 차 한잔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순 없지만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혹시 가족이라면 저는 그게 가족의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